공중식물, 행잉식물로 유명한 립살리스는 선인장에 속하는 다육식물입니다. 선인장은 가시자리를 가지고 있는 점이 일반 다육이와 다른 부분인데요. 가시가 거의 없는 식물 립살리스 선인장 키우는 방법과 번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 번째 립살리스란, 립살리스는 선인장에 속하지만 가시가 약해졌거나 퇴화하여 가시자리만 남아있는 품종이 대부분인데요. 만져도 따갑지 않고 위협적이지 않는 만만한 선인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흔하게 키우는 것이 립살리스 트리고나로, 공중에 매달아 늘어지게 키우면 이색적인 식물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생선뼈를 닮은 선인장을 보고 특이하게 여겨 다시 쳐다보고는 했는데 그것이 립살리스 피쉬본 선인장이었습니다. 꽃은 봄에 피워주며 하얗고 작은데요. 꽃을 보기보다는 잎을 감상하기 위해 키우는 것으로 품종은 전 세계적으로 40여 종 정도가 있습니다. 예상보다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도 거의 열대 기후의 나라에서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하기가 어렵지 않아 종류별로 모아서 키워보는 것도 색다른 취미가 될 수 있는데요. 립살리스는 정글 선인장이라고 하여 정글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사막이 아닌 습한 열대 지역에서 자라나는 것이 이색적이며 나무나 바위에 붙어 자라는 착생 식물입니다. 두 번째 생육 환경. 보통의 선인장은 건조하고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곳,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사막 지역에서 자생하는데요. 립살리스는 습한 지역에 사는 선인장이라는 점이 특이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철 고온다습에도 강하여 키우기가 수월한데요. 정글에서 나무에 착생하여 자라나는 식물로 한낮에 강한 직사광선은 피하고 최대한 밝은 곳에서 키우면 좋습니다. 선인장과 다육이의 차이점은 가시 자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선인장은 가시가 나는 자리가 있지만 보통의 다육이는 없습니다. 선인장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 크게 보면 다육식물에 속하지만 일반 다육이와 다른 점이 가시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립살리스의 40여 가지 품종 중에 20여 종이 오직 브라질의 열대 우림에서만 자생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는 정글의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있어 립살리스도 위협을 받고 있으며 멸종 위기에 처한 품종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세 번째 키우는 방법. 하나, 햇빛. 립살리스는 한낮에 강한 직사광선에는 약한데요. 그리하여 반향지가 좋습니다. 식물은 빛이 없으면 광합성을 하지 못해 망가지게 되는데요. 실내에 빛이 없는 곳에서 형광등 불빛에 의존하여 키우는 것은 식물이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밝은 창가 쪽에서 키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 물주기. 선인장보다는 물을 자주 주어야 하지만 일반 화초보다는 적게 주어야 하는데요. 습기를 좋아하는 정글 선인장으로 피쉬본을 제외하고는 잎이 가늘기 때문에 물을 보관하는 양이 적습니다. 잎에 힘이 없이 조금이라도 처지는 게 보인다면 물을 듬뿍 챙겨주어야 하는데요. 흙을 바짝 말리지 마시고 화분 전체적으로 물이 말랐다 싶으면 주고 또한 공중 스프레이도 좋아합니다. 나무젓가락을 화분의 반 정도 꽂아봐서 흙이 묻어나오지 않을 때 챙겨줍니다. 색, 온도. 열대 지역 식물에 속해 추위에 약한 편으로 따뜻하게 키워야 하는데요. 실내의 베란다가 겨울을 보내기에 적합합니다. 너무 더운 실내에서 키우면 웃자람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하로만 떨어지지 않는 베란다 환경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튼튼하게 키우는 방법입니다. 네, 통풍.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키워야 줄기가 무르지 않는데요. 여름에 는 선풍기를 이용하여 식물에 직접 바람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공기의 흐름을 시원하게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다섯, 분갈이 흙. 립살리스를 심는 흙은 다육이 배합토를 쓰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상토의 비율을 조금 더 높여주어 30에서 40%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코코칩이나 코코어스크를 단일 사용해 착생 식물로 키워도 잘 성장합니다. 여섯, 비료. 성장기인 봄과 가을에 알비료를 챙겨주면 더욱 빠르게 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꽃보다는 잎을 보는 식물로 질소 성분이 높은 비료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립살리스 꽃을 좋아하신다면 인산을 주는 것도 더 탐스러운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번식 방법. 립살리스는 번식이 매우 잘 되는 선인장입니다. 마디를 잘라서 흙에 꽂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둘러주면서 뿌리가 나오길 기다리면 되는데요. 마디를 자른 후 줄기를 말리지 않고 바로 마른 흙에 꽂았다면 3에서 4일이 지난 후 물을 화분 가장자리로 둘러주면 물을 염려가 없습니다. 아니면 2에서 3일 정도 반 그늘에서 말린 후 흙에 심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뿌리가 빨리 나오는 편으로 삽목 후 20일 정도면 잔뿌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물량을 늘려가면서 키우면 되는데
번식도 잘 되고 키우기도 매우 쉽습니다. 제가 키우는 립살리스 사위는 마니아 한 분이 가지를 잘라 이웃들에게 나눔을 한 것인데요. 주인장에 따라 성장한 크기가 다 다릅니다. 물을 잘 챙겨준 마니아의 립살리스는 화분을 가득 채우고 넘쳐나는 중이었으나 일반 다육이와 같이 물을 굶겨서 챙겨주었던 것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였는데요. 제때 물을 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립살리스 키우는 방법과 번식 쉽게 하기, 그리고 립살리스의 원산지에 자라나는 환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환경이 나빠지면서 인류에게도 동물에게도 자연에게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데요. 좀 더 환경을 보호하는 생활습관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